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번에 충북 충주 월악산 안에 있는 사적 317호 대원 미륵사지와 미륵원 터 그리고 하늘제를 다녀왔습니다. 이 하늘제는 본래 계림령로라고 해서 서기 156년 신라가 북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냈던 국내 최초의 고갯길입니다. 본래 이름은 계림령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늘제라고 불리고 있죠. 많은 역사 유적들이 있는 곳이기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월악산에 있는 미륵사지 그리고 미륵리 원터입니다. 구글어스를 캡처한 건데요. 저 골짜기 안에 뒤 산이 있고, 예, 지금 하늘제 정상까지 가는 길을 표시했습니다. 미륵사지 옆으로 올라가죠. 미륵사지에 가기 위해서 송계 계곡으로 들어섰습니다. 가을이 많이 늦었습니다. 가을이 조금 빨랐더라면 단풍이 매우 아름다운 그런 계곡입니다. 물도 맑고요. 때늦은 단풍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낙엽에 대해서 떠나가는 단풍이 있고요. 맑은 물이 송계 계곡을 흘러내립니다. 월악산 정상인 영봉입니다. 1097m로서 위에 올라가면 충주, 단양, 제천이 다 보입니다. 10년 전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인 막둥이 아들하고 올라갔었죠. 지금은 고3이 됐습니다. 미륵사지입니다. 미륵대원지라고 하죠. 원래는 고려 때 조성된 미륵 부처님이 계신데 얼굴이 하얗죠. 몸은 바이오식 끼었어도 얼굴은 하얀 그런 부처님입니다. 보수를 위해서 지금 천막으로 가렸고요. 당간지주입니다. 절 앞에 장대를 꽂고 깃발을 달기 위해서 만들었던 당간지주. 지금 양각 연화문이 보이죠. 바위에 연꽃 모양을 만들고 나머지는 모두 깎아서 정교하게 만드는 대단한 솜씨죠. 조계종에서 찍은 사찰이고요. 석조귀부입니다. 비석 받침이라고 그러죠. 비석이 없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땐 그게 아니고 딴 데로 옮겨간 걸로 보입니다. 5층 석탑이고요. 그리고 자그마한 사각 석등입니다. 석등. 또 5층 석탑이 내려다 보이죠. 미륵 부처님이 자리에서 보면 일직선으로 보이는 석등과 5층 석탑이죠. 돌 기둥 받침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바위에 만든 연꽃 봉우리입니다. 보수 해체를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천막으로 가려져 있는데 관룡자 16척을 한번 측정해보지 않을 수가 없죠. 네, 매우 힘차게 작동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려가서 5층 석당 앞에서 또 해봅니다.
조금 벗어나서 그 뒤에 산을 봤더니 앞에 봉우리 계곡하고 대를 이루고요.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 하늘제로 미륵리 원터입니다. 옛날에 통행인이 많아서 관청이 있던 자리죠. 이 하늘제 계림령은 옛날에 영남에서 충청도를 거쳐서 한양으로 가던 유일한 길목이었습니다. 여기 관청이 있었고 숙소도 있었고요. 큰 미륵사도 있었죠. 그러나 조선 중기 이후에 조령, 문경 세제가 생기면서 이 길이 자연스럽게 폐쇄가 됐습니다. 하늘제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오랜 역사의 숨결을 간직한 하늘제. 하늘제로 들어섰습니다. 이제 올라가 봅니다. 예, 입구에는 길에 돌을 박아서 토사가 유출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50m만 지나면 모두 흙길이고 이런 동물도 볼 수가 있죠. 어디로 갔을까요? 왼쪽 가지에 지금 숨어 있군요. 다람쥐도 볼 수 있고요. 낙엽이 고인 물, 섬사목수 같은 맑은 물이 계곡을 따라 내려갑니다. 여름 같으면 발이라도 담그고 싶은 그렇게 깨끗한 물이죠. 섬사목수 같은 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리죠. 하늘제로 가는 길에 보이는 산봉우리들입니다. 예, 모든 길이 흙으로 되어 있고 낙엽과 전나무, 솔잎으로 덮여 있어서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쭉 길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저 앞에 무언가 보입니다. 다가봤더니 조선시대의 분묘입니다. 대략 3대를 함께 쓴 것 같은데요. 회광묘입니다. 백회로 상자처럼 만들고 그 안에 관을 넣고 백회로 덮었던 묘들입니다. 그런데 모두 묘가 파헤쳐지고 백회가 깨져서 시멘트 조각처럼 뒹굴고 있네요. 아마 도굴꾼들의 짓이겠죠. 여기저기 백자 조가리가 깨어져서 파편들이 뒹굴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분청사기입니다. 분청사기로 봐서 이 분묘 주인은 조선 초기의 사람이었을 거로 추측이 됩니다. 하늘제 정상입니다. 하늘제 한강 유역 진출을 위해 신라가 서기 156년에 개척한 후 고려 때까지 사용한 길로 한자음으로는 계림령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문경의 산들이 병풍처럼 늘어서 있습니다. 계림령 유업이 문경시장이 2001년도에 세웠다고 되어 있네요. 깨끗한 물을 따라서 다시 내려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습니까? 이 미륵리 원터 그리고 미륵사지 그곳을 지나서 하늘재까지는 길이 매우 거룩하고요. 계단이 하나도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모든 길이 부드러운 흙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낙엽과 낙엽송 솔잎으로 덮여 있어서 아주 향기도 나고 좋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등반을 하시면 하늘재까지 다녀오시는데 대략 한 2시간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시면 월악산 송계계곡에 아주 맛있는 도토리 목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다녀오시면 좋은 추억이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